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렇게 안녕을 묻는 안부 인사하는 분들이 부쩍 더 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또 취재하는 기자 여러분께도 희망의 소식을 좀 더 전해드려야 되는데 잘 계시냐는 안부의 말을 먼저 묻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이번 주가 고비라고 이렇게들 분석하고 언급을 했는데 밤사이에 또 메르스 환자가 8명이 더 늘어서 지금 현재 총 95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 한 명은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 아산병원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도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늘 아침 심기 일전에서 다시 메르스 총력 대응 태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특히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저지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사회로의 확산 저지라는 최후의 보루를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직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들의 사회적 불안감이 더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를 맞았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모습에 따라서 사회적 불안과 불신의 강도가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행동 하나하나 신중해야지만 동시에 속도와 강도에 있어서는 훨씬 더한 것으로 메르스 확산을 막고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회의 마치고 국무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 협업, 협력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야말로 시민이 국민이고 국민이 시민이죠. 그 길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가 정부의 손발이 돼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시는 또 서울시 의사회와 함께 메르스 극복 협력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메르스와의 전쟁, 또 그 최전선에서 혹은 분투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의사들을 포함한 의료진들인데요. 이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울시 의사회는 우리 서울시 대책본부의 의사를 파견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방역 정책에 대한 대책에 대한 자문을 해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서울시로서는 그야말로 천군만마의 이 도움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메르스 사태로부터 피해받는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데도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2,073명의 격리자가 생겨내 있는데요. 이런 자택 격리자가 아무래도 외부 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부터 자택 격리자 전원에게 약 10만원 상당의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너저도 오늘 오전에는 전원에게 식품과 위생품 등 이런 생필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격리자 중에서 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긴급복지체계를 가동해서 이미 생계비를 지원 요구는 했죠. 맞췄죠? 네. 또 보건복지부의 협조에 힘입어서 어제 오후 5시부터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확진검사가 가능하게 됐고 또 밤사이에 의심환자 한 명에 대해서도 확진 판정을 했죠. 네, 이제는 확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돼서 더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져서 메르스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과 보건소를 이용하는 메르스 의심환자와 일반 이용자 간 동선이 이렇게 중복되면서 서로 불안감도 있었고 또 불편도 있었었는데
그래서 시립병원 9개소와 25개 보건소의 전체 선별진료소가 다 갖추어졌습니다. 의심 환자와 일반 시민들을 서로 분리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이제 다들 안심하고 시립병원과 보건소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역사와 열차 내부 지하철 시설물에 대한 소독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데요. 주 1회 하던 것을 주 2회로 늘리고 또 의자라든지 손잡이 이런 승객 신체와 접촉 이렇게 직접 닿는 부분은 매일 살균 소독을 할 예정이고요. 또 앞으로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방역 작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서울시는 물품이나 장비 지원, 또 긴급복지, 자치구 지원 등에 총 1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미 66억 원 벌써 배정을 해서 집행 중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욱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어제 제가 한편의 이 기사를 글을 하나 봤는데요. 임계전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임계전이 정말 새겨들을 단어이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국이 오는 바로 직전까지는 별로 조짐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런 파국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임계전이 되면 다시 이전 상태로의 복귀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의 투여가 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우리는 이번 사태를 맞아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동시에 그런 파국적 상황이 오기 전에 뭐 그것이 물량이 됐든 노력이 됐든 인력이 됐든 아주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정치학자 키신저는 위기의 순간에는 가장 담대한 방법이 때로는 가장 안전하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메르스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그날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또 중앙정부와 의료계와의 아주 공고한 협력체계, 협업체계를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두 신뢰와 희망을 갖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메르스와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모아서 함께 열심히 뛰어봅시다. 고맙습니다.